선택하셨는지. 아, 되게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MBC를 네. 제대로 끌고 갈 만한 사람이 있다. 뭐 이런 것이. 예. 제대로 끌고 간다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뭐 원칙대로 끌고 갈 거다. 원칙대로 예, 흔들리지 예. 않고 예. 지금처럼 지금까지 온 것처럼 이렇게 앞으로도. 뭐 지금 자기 또 경영 방침이 있으니까 아, 예. 완전히 뭐 지금처럼은 아니겠죠. 하여튼 뭐 소신을 가지고 예. 할 사람이라고 이렇게. 그 일설에는 이제 그 일설에는 이제 그 MBC를 3년도 네. 완전히 확실히 못을 박아서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박근혜 그 탄핵 반대 세력의 기지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때 지금 뭐 이런 법 개정에서 참겠다면서요? 3년까지 가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저기 예. 물론 그런 면도 있죠. 그런 면도 예. 있지만 예. 이제 이렇게 그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이렇게 선임하시는 데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아니 의도가 문제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우리는 법상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의무를 다 하는 거예요. 네. 그걸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뭐 누구 의견을 듣고 안 듣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한테 이사장님께 한 가지만 예, 예. 이사장님으로서 예, 예. 그 예. 관리 책임을 가지셨잖아요. 예, 예. 이사장님으로서 지금 MBC가 예, 예. 이사장님이 되시기 맞아요. 전보다 네네. 경영 상태가 나아졌다고 보십니까? 모든 건강 상태가 좋다고 보세요? 내가 처음 뵀을 때는 적자였잖아요. 아, 지금은 적자가 아닌가요? 지금 적자가 아니죠. 근데 시청률이나 뭐나 다 떨어지고. 그렇지만 국민 사실... 신뢰는 훨씬 올라갔잖아요. 국민 신뢰가 올라갔다고요? 예, 예. 아... 예, 하여튼 뭐, 예. 이사장님 저기, 나중에 저희가 좀 정식으로. 그래요. 저기, 인터뷰 요청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깊은 예. 이야기를. 예, 예, 그렇게 예, 하시죠. 한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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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예. 네.